안녕하세요. 다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 정보와 자동차 보상 지식을 공유해드리는 자동차 보상 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대방 신호위반 100% 과실사고입니다. 제 차는 마세라티 기블리입니다. 대파된 사고차를 수리하여 타기 싫은데 보험사에서 전손 처리가 힘들다고 합니다. 리스계약 중도해지 문제로 고민하다가 자동차 보상쌤 영상을 보고 상담을 드립니다. 사고차 사진 견적서를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보상 잘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손상 상태를 보니 그 어느 누구도 수리하여 타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입니다.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세 대비 수리비 예상액입니다. 수리비가 시세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정 전손은 어렵습니다. 보험사에서 임의 전손으로 처리를 받는 것 또한 어려워 보입니다. 둘째, 리스 정리입니다. 설령 보험사에서 전손 처리를 받는다 하여도 리스 정리를 하려면 피해를 당하고도 생돈이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방법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조금 손해를 볼 생각은 있습니다.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차량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와 통화하는 것도 이제는 화만 나고 스트레스입니다. 좋은 방법이 있다면 보험 처리를 대신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손해상사 처리 의견입니다. 보험사도 피해자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수리, 전손, 미수선 합의를 비교 분석하여 유리한 보상 선택을 하였습니다. 수리비 예상액, 기타 합의금을 잘 받아내어 리스 정리를 하고 손해를 줄여드린 사례입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공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십시오. 길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상담을 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